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용띠 2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는 구설 조심해야 돼요. 소문이 먹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오신 손님들, 나한테 오시는 커스터머들이 싹 빠져나가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내가 이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2월에 오기 때문에 구설 조심하시고요. 삼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뒷담을 내가 듣게 된다. 나의 뒷담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빠져나가는 금전. 사람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입헌 밥질을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구설, 외모, 행동 거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그래도 손님들이 쫙 빠져나가는 것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상바람, 신바람, 본인의 기운이 2월달에 약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다 하고 해서 그걸 좀 티내는 것보다는 밝게 한 달을 지내셔야지 그나마 운이 좋아지는 건데 참고 부탁드리고요. 2월에는 이별수가 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지만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이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별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워져야지 운이 좀 풀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생 분들 뭔가 하려고 해도 꼬이고 하려고 해도 뭔가 안 풀렸던 1년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삼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동수, 변화수 이거는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그래도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 한 달은 이쁨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서 생각보다 그 인지도가 낮으신데 더 준비를 하시고 돈을 더 모은다던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좀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용히 일을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한 달이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연애도 그래요. 그냥 내가 조금 기운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또는 연인들 만나실 때 조금 피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말조심을 한다던가 좀 더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차라리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싸움도 좀 있고 뭐 티격태격 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88년생 2월자는요. 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꼬이는데 이거 잘 풀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76년생 용띠분들은 화가 날 일이 많아. 불만, 불평, 짜증. 왜냐면 상황이 계속 나 편으로 안 들어주고 상황이 계속 내 탓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리고요 문서도 계속 안 풀려요. 꼬여요.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2월달에도 그렇게 해서 행복한 느낌보다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으씨 이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조금 취미나 연애 또는 특기 이런 것들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일은 조금 조용히 진행하시고 그냥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차근히 정리하는 게 더 나으세요. 그리고 너무 안 되는 거는 그냥 기다려요. 아등바등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머리 식혀보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장사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64년생 용띠분들 이동수가 있네요. 문서의 이동, 뭐 사업의 이동 또는 직장의 이동수가 있어요. 섣불리 이동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자문을 구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삼재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제외에도 가능하고 뭐 연락이 안 됐던 지인이나 연인이나 친구들,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온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들 이번에 뭐 연락들이 오신다라고 하니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용띠분들 운세 말씀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